아, 이거 화분인가요? 어, 어떻게 바로 아셨죠? 근데 얘는 좀 화분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별로 화분처럼 아니겠어요. 네, 좀 독특하게 생겼죠? 네. 이게 오늘 친환경 스밈 화분이라고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반려동물 너무 키우고 싶은데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강아지 없어.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환경은 되지 않고 반려식물을 대신에 키워볼까 해서 이렇게 화분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너무 좋네요.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화분인데요. 이게 친환경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겉에 이 화분이 겉화분과 속화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겉화분은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한 거고 요 화분 한 개당 다섯 개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페트병을 재활용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 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은 이제 여기다가 식물에다 물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겉화분에다가 물을 주고 속화분을 이렇게 담으면은 이 속화분으로 물이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오, 예, 그러면 안에 구멍이 잘 자라게 있는 눈에 거야? 보이지 않는데 구멍이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거는 기존 화분보다 물을 10%밖에 안 쓴대요. 어머, 그래서 자원 절약도 할 수 있는. 아, 플라스틱까지 썼는데도 네. 네. 자원 절약까지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화분이고요. 이름도 되게 독특한 게 아까 전에 물이 스며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려나무인데요. 제가 이 화분들을 트리플래닛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트리플래닛 그거 네. 아니에요? 나무 키우던 게. 맞아요. 예전에 나무 키우면은 숲에다가 진짜로 나무를 보내주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요새는 그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 대신에 이런 반려나무들을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네. 집에서 혼자서 나무를 키우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되나요? 엄밀히 따지자면 환경보다는 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실내 공기 정화, 미세먼지를 없애준다거나 세집증후군 같은 데 도움이 되고 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해소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 1인 가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너무 좋네요. 네. 하나 드려야겠어요. 네, 얼른 이제 저는 방울 토마토를 키울 테니까 우리 지장 1님은 뭘 키우시겠어요? 아, 저 요즘 그거 블루베리 나무 유행이던데. 나무를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블루베리 나무를요? 그 친구가 살아있기만. 근데 1분은 왜 이렇게 길지? 대박. 세 번째 키워드는 숲조성인데요. 이렇게 반려나무를 입양을 하면 좋은 점이 예전에 게임에서 썼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반려나무 한 그루를 입양을 하면 실제로 숲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준다고 해요. 되게 좋죠. 그래서 그 산불이나 뭐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숲이 없어진 곳에 실제로 숲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져요. 그렇죠. 예전에 혹시 한 3년 전쯤에 강원도에 큰 불 났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요. 진짜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그때 없어진 숲에 실제로 여기 트리플래닛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그런 캠페인을 했다고 하고요. 진짜 그 실제로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숲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숲을 조성하고 가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무가 광합성 하는 과정에서 뭘 흡수하죠? 이산탄소! 그렇죠. 탄소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의 6.3%를 숲이 흡수를 한다고 해요. 이야.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숲을 만드는 게. 또 화분도 사면은 거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름을 넣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넣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숲을 조성할 때 그 현판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럼 그 네. 숲에 내 이름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려고. 좋네요. 좋죠.